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런데 이 군대 생활을 하셨던 분들 사실 눈은 정말 하얀 악마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눈 치우느라고 고생했던 기억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니까 기분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저는 중요한 주제가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니더라도 국내 정치도 사실 평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머쓱해질 정도로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투쟁 모드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이게 참 특이한 게 선거 아까우면 좀 중도층 의식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는 것도 있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정치권 2024년엔 어떤 모습을 기대할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연말이 되니까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 일정도 많으실 것 같고 예. 어떠신가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뭐 정치 이슈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안식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희망은 필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불안하기만 그렇지. 네. 그러지 맞아요, 못해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드립니다. 뭐 요새 뭐 굉장히 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여야 간에 대치되고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들이 다양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대변인은 어떠세요? 예, 저도 당 대변인 역할뿐만 아니고 논평 쓰는 요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방송 출연도 하고 당 대표 일정 있으면 거기 수행도 하고 하니까 바쁘고요. 좀 전에 우리 정 대변인 얘기했으니까 하면은 맞죠. 국민들한테 정치가 좀 국민들 지켜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국민들께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뭐 어느 한쪽의 잘못뿐만 아니고 저희 야당도 뭐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책임의 경중을 꼭 따지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새해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특히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라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고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새로운 인물들도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럼으로써 내년 4월을 기점으로 좀 더 나은 정치권의 모습이 되기를 그 안에 있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연말이니까 또. 네. 저는 놀랍게도 네. 당선 전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두 가지 다짐을 했는데 근데 요새는 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의식이 많이 선진화되셔서인지 모르겠지만 술 안 마신다고 내 잔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뭐 질책하거나 이런 분들 없고요. 후보자 이 체력 관리 잘 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강건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름은 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직 의원이 아니에요. 네. 그분은 정치 안 한다 그러셨는데 어떤 분은 이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 처음 들어. 왜냐하면 연말 되면 송년회 해가지고 이거 하더라고. 엄청난 그 주량을 과시하셨던 분도 있는데 그러시구나. 어쨌든 이 연말 될 때 건강 진짜 잘 챙기셔야죠. 날 추울 때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그럴 나이는 아니시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돼야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비슷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두 분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 평가를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한동훈 비대위 공식 출범 앞두고 역시나 이 평가 바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가 왜 탄생했는지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뭐 김기현 대표 체제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대통령실과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 그리고 또 정치적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까지 이제 출범하게 된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정치 완전 문외한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정치적 문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일소해보자라는 뜻에서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비대위원 구성도 역시 그런 바람을 그대로 담아서 비대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비대위 체제로 내년 총선 4월 잘 치러서 사실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의회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책을 제대로 국민들께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는 정부로 만들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부터 근데 과제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갑자기 질문하셔갖고 네. 원래 훅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최근에 있었던 당정대 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특검이 일반 국민들에게 뭐 생중계되다시피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이게 이른바 민의를 왜곡해서 4월 10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갖고 있는데요. 특검이라는 것은 이제 권력형,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간에 일었었던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저희가 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 전에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단순히 주가 조작 사건에 활용됐다는 점을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도 확인했었는데 이게 과연 특검으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국민들께 많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하나씩 제가 여쭤볼게요. 네. 우리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할 얘기 많으시죠. 아니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는 아마 종일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동훈 이제 비대위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잘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저도 기자를 했고 우리 정 대변인 기자를 했는데 두 분 다 언론인. 저는 상식적으로는 사실 잘 이해는 안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총선은 집권 교수님 잘 아실 거예요. 대통령 3년차 선거는 이건 그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역대 한 번밖에 없었어요. DJ 때 16대. 그런데 그 심판 선거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50%가 넘고 하면은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은 분이 오더라도 상당히 그건 뭐 쓸 수 있는 전술이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많은 조사에서 정권 견제,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얼등히 높은 상황에서 뭐 분신, 황태자,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아바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을 한다? 저는 제 정치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9회 말,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공 하나 남았습니다. 투수는 뭐 우리가 되겠죠. 커브를 던질지 직구를 던질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처럼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당내 사정을 모르는 분이 그냥 헛스윙 한 번이면은 끝납니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책임을 아마 그 팬들이 감독에 대한 책임론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까지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전에 이준석 대표는 몰아내고 김기현 대표는 뭐 어떤 신호가 됐든 또 그 체제까지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을 세운 거는 결국 검찰 정권이 완성된 거예요. 검사 대통령의 검사 여당 대표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대통령이 직할부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강서 구청장 지난 10월 11일에 있었던 보궐선거의 민심 중에 하나는 아까 좀 전에 우리 이 기자님 물은 것처럼 수직적 당정관계 이거를 좀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 좀 할 얘기 좀 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가지고 목소리 좀 내봐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친윤 일색의 지도부가 운영됐는데 그 대표가 또 쫓겨나고 그 다음에는 아예 검사 후배 모든 것을 상명하복으로 운영되었던 검사 후배를 집권당 대표를 시켰다. 이걸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저는 성공할 가능성보다도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여차하면은 좀 대통령과 좀 홀로 서기를 못하면은 똑같은 어떤 이미지, 똑같은 데미지 입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아, 결국 거기 기준은 아까 얘기한 김건희 특검법이겠죠. 그 뭐 한 몇 가지가 있겠죠. 당장은 27일 날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문제, 신당 네. 창당 문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있을 거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이제 전국적인 이슈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을 텐데 저는 좀 전에 우리 정 대변이 얘기했지만 그 이른바 독소조항 이거를 전 한동훈 장관의 여당에서 애써 무시하는 것 같은데 모르면서 하는 얘기면 무능한 거고 알면서 하는 거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이죠. 아니 그 독소장 두 가지가 그거 아닙니까? 왜 여당에서는 특검의 추천권을 못 쓰느냐. 근데 그 특검 추천을 못 쓰는 쓰지 않고 야당만 주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첫째가. 두 번째는 언론 브리핑 조항이에요. 근데 이게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박영수 특검 때 있었던 다 조항들입니다. 그대로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요구했던 드루킹 특검에도 이 언론 브리핑 조항 그대로 있고 당시 민주당은 특검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여당의 이런 위기관리 능력이랄지 국정운영 능력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12월 달에 이 법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4월 27일 날 183명의 야당 의원 전체가 모여가지고 예. 신속 처리 안건으로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합니다. 예. 그 뒤에 8개월이 넘었습니다. 예. 그럼 그 사이에 법사위에 180일이 묶였을 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야당과 협상을 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60일 동안 본회의에 있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 얘기가 지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 그 문제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겁니다. 이것은 특검 법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 의석이라는 어떤 절대 반지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계속 몰아붙인 겁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이것은 특검 법안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검찰의 수사가 한번 우리 국민들이 왜 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숱하게 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한테는 수사가 안 됐지요. 집권한 이후에는 뭐 수사를 뭐 국민의힘 분들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뭘 털었습니까? 옷을 털었습니까? 가방을 털었습니까? 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른바 강제수사라고 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을 6번, 7번 해댑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근데 재판이 되면 될수록 윤석열 전 정권의 검사의 입을 통해가지고 통정매매 의혹, 녹취록이 계속 나옵니다. 재판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탈탈 털었다? 어느 국민이 그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뭐 당정대 긴급회의에서 거부권을 쓰겠다고 입장을 모은 것 같은데 이거를 수용해서 한동훈 장관이 말 그대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제2의 6.29처럼 국민을 속이는 쇼라도 하지 않고 아예 지금 정해진 대로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를 하고 대통령 받아들인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권 들어서가지고 자기 정권 들어서가지고 거부권을 3번 쓰고 6개 법안을 썼습니다. 양국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 3법을 썼습니다. 이거와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 네. 거부권 사유화, 거부권을 사유했다는 이건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 네.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아까 한 대변인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준석 신당 얘기했어요. 네. 그 이준석 신당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돼 무시무시하고 네. 정말 신경 쓰이는 주제라고 생각하신지 네. 두 개 답변해 주세요. 일단 뭐 거부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부권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는 입법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진 헌법적 권한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뭐 간호사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다른 방향을 국회에서 가져오는데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질문 주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동력이 처음보다는 굉장히 약화된 것은 모든 분들이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실제로 나설 것이냐, 그래서 나선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가질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가질 것이냐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때도 이른바 합리적 보수 중도 개혁 세력들을 다 연합해서 반 이재명 세력들과의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도 일부라도 이탈한다면 저희도 내년 4월 10일 선거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뭐 어떤 조건들을 내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화를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도권 중도층을 포용하는 데 상당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3총리 정세균 총리, 김부겸 전 총리. 바로 넘어갑니까? 이거 답변하려고. 네. 뭐 그럼 하시고, 말씀, 네, 말씀 하시고 지금 이제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네. 저는 좀 전에 우리 정 대변인 뭐 여당 입장에 저런 얘기를 하면은 듣는 국민들이 볼 때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양곡관리법, 간호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겁니다. 공약도 했습니다. 그거를 거부권을 쓰면서 뭐 야당 거부권은 국민이 뭐 보장해준? 그러면은 이건 정말 내로남불에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거죠. 약속해놓은 걸 우겨놓고 또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법이 정해진 헌법이 정해진 거부권을 쓴다. 그러면 야당과 야당 세력이 모두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국회 절차를 밟아가지고 탄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 얼마나 우리를 비판합니까? 모욕적으로 비판하죠. 국민의 무슨 뭐 대선을 불복한다? 그럼 대통령은 민의에 불복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할 때도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고 전 이준석 신당이 지금의 처지는 처음에 움직일 때보다는 기세가 많이 죽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 되살아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봐요. 제가 뭐 민주당에 있으면서 무슨 뭐 이렇게 해라 이런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자고 해서 저는 내가 볼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쉽게 만나지도 않을 거고 만나서 뭘 할 게 없어요. 서로 그 주고받고 할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 서로 같이 알기는 쉽지 않을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홀로서기를 하면서 정말 전두환 노태우 전 두 대통령들이 6.29 선언이라는 국민들이 대기만한 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궁극적 결단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교수님이나 저도 그렇게 알았고 나중에 보니까 뭐 다 서로 이렇게 짜고 친거였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그마저도 못하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의 의중 그대로 받든다? 저는 그러면 합리적 보수 세력이랄지 중도층의 젊은 세력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우리 민주당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이준석 신당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 시기가 머지않아 올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뭐 또 윤석열 아바타 이런 발언을 또 하셨기 때문에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되는 게 이제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어떤 노력, 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수직적 당정 관계를 왜 개선하지 못하느냐라는 어떤 따가운 국민의 시선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가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요. 아, 저거는 윤석열 아바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주술을 걸고 있는 건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도 윤석열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다면 당정이 같이 일치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겠지만 그게 민의와 어긋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한동훈 비대위 자체 내에 목소리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된 이후에 보이는 행보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4월 선거에서 평가를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봐왔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국민이 갖고 있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자신도 그 이미지가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 이미지를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해라 기자가 물어봤던 거 신당 만듭니까? 저 이낙연 전 대표? 아니 물론 갑자기 물론 바뀌었군요. 물론 뭐 한 대표님이 그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만은 대변인이시니까. 저는 그 지금까지 가정들을 좀 보면은 주변에 있는 언론인들도 그렇고 우리 당내 많은 의원들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그동안에 보이셨던 어떤 정치적 스탠스나 어떤 행보 또 어떤 태도 이런 걸 보셨을 때 저도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워낙에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급발진이다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에 또 약간 주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만남 이후에 본인의 시간표대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오전이면 26일이죠. 오전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께서 조찬 회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비공개 회동이었고 또 내일 모레 28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또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나십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고 또 이런 과정들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들이죠. 만나시고 있는 것들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 보이는 신당을 만드시겠다는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마음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다른 세 분 총리도 그렇고 내년 4월 총선에 대한 인식들은 저는 한치의 차이가 없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진보 개혁세력 진보 세력들이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진다면 정말 저는 이건 법과 제도가 퇴행할 거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으로 그 등자 하나가 들어갔다는 시행령 규정 가지고 모든 거를 예전보다 더 강한 검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확대가 돼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석이 많다? 그러면 법과 제도가 저는 시스템이 우리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 대변인인 일개 대변인 저뿐만 아니고 그 어른들이야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을 하시겠다는 생각이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기대하고 또 그럴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 뭐 이쪽에서도 신당설 있고 그쪽에서도 신당설 있고 네. 저는 그 보세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만드는 신당의 가능성이 훨씬 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나와서 만드는 신당보다는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 정치적 내공인지 아니면은 뭐 세를 규합하는 문제인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결합하다 보니까 지금만 놓고 본다면 연말 연시에 이뤄지는 정계 개편은 오히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는 원심력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주관적이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이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통합 비대위로 민주당이 구성돼서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총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다소 안도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그립이 지금 민주당을 잡고 있는 그립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재명 당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고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 없는 공천장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여하튼 이 통합 비대위가 구성됐을 때 이 국민의힘이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얘기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하고 예.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동감하는 부분들도 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막 활기가 예. 뛰네요. 목소리. 근데 본인 당 사정이 하여튼 훨씬 더 어려울 텐데 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근데 뭐 하여간 이제 102일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예, 이제 102일 지나면 뭐 여기 계신 두 분을 비롯해서 많은 네.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저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갈 거라고 보고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정치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게 새로운 정치인지 옛날 정치가 연장이 되는 건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두 분의 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거대 양당의 대변인으로서 끝까지 페어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이 이제 연말 되고 올드랭 사인이라고 왜 그 노래 네. 있잖아요. 맨날 나오는 거. 그거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특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내년에는 올드랭 사인 들으면서 여러 가지 지나친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